성경을 들고만 다니지 마시고 펴고 읽으십시오. 성경을 펴고 눕는다고 평안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고 얼굴에 차라리 읽다가 판부터 자냐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성경을 배에 든다고 소화가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내장도 다 튼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묻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하나님, 제가 성경 읽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에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제가 좀 이렇게 좀 무뎌요, 여러분. 생긴 건 샤프하게 생겼는데 제가 무뎌. 우리 박을레이 목사님 발음도 아이합 그러잖아. 나는 먹는 걸 좋아해서 아이합 그러고, 우리 영글창은 아이합 그러고, 난 항상 먹는 게 생각나가지고 아이합 그러잖아요. 이렇게 육성이 강한 사람 하나님 말씀이 잘 몰라. 근데 저는 하나 잘하는 게, 저는 끈질기게 물어요. 하나님, 조합을 쉽게 좀 말씀하십시오. 저는 쉽게, 내가 모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전 그래도 모르, 우리 집사님 물어. 당신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집사님이 꼭 영적으로 저보다 민감하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모르면 물어요. 저도 모르면 저는 제 딸에게도 물어요. 야, 이리 와봐라. 아빠가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어느 게 좋겠냐? 그러면 그래, 설교해봐. 그럼 제가 열심히 해요. 그러면 가만 듣고 있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어제도 예화 하나를 들려고 제가 여러 가지 하면서 우리 딸에게 앉혀놓고 설교했더니 아빠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간다. 여러분, 저는 제가 무지한 줄 알아요. 밥 먹는 걸 탁월하게 잘 먹지만 안의 음성을 잘 못 들어요. 그래도 하나 제가 끈질기 하는 건 못 듣기 때문에 듣게 해달라고 말해요. 제가 그냥 가서 서야 되는 난소문이 확 미끄러져서 서게 해달라고 좀 기도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왜 그분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 계획이 우리보다 훨씬 선하고 온전하고 아름답다고요. 영적인 무지에서 깨어나야 돼요. 못 듣는 이유 중에 하나는 들을까봐 걱정해서. 그럴까봐. 갑자기 그 사람을 헤어지라 그럴까봐. 갑자기 너 공부 그만치고 아프리카 선교 가라 그럴까봐. 갑자기 집안지 사다마다 집 팔아서 내놓으라 그럴까봐. 우리 안 들으려고. 너. 어떻게 하면 안 들을까? 들을 것 같으면 다른 거 돼, 우리는. 뭐라고 몰라가지고요. 우리 아들놈하고 똑같아. 우리 아들에게 너 컴퓨터 10시 반쯤 해라. 네, 알았어요. 아빠 10시 반 되면 부르세요. 그럼 제가 10시 20분 불러. 진성아, 가만히 있어. 나 속으로 자나 보다. 11시까 11시 보면 그때가 하고 있어. 너 뭐 하고 있냐? 난 못 들었는데요. 아이고, 머리는 비상해. 왜 우리 하나 음성을 못 듣는 줄 아십니까? 들을까 봐 걱정하시네. 왜 들을까 봐 걱정하시는 줄 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저는 제 인생이 제 뜻대로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기분 나쁘게 어떻게 아멘하는 게 이렇게. 제가 선을 네 번째 우리 집사랑 결혼했는데요. 사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두 번째 있었습니다. 아주 부자 집딸입니다. 교회를 하나 지어주겠대요. 제가 원하는 것처럼 키도 커요. 근데 왜 못했냐? 동성동본이에요. 제가 동성동본이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잘했다고.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대학을 때 돈이 없어서 45만 불을 어떻게 한번 융자 우리 집사람이 나를 도와준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평생 우리 집사람이 큰 소리 못 쳐. 한번 해보려고 풀면 45만 원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교회 지었으면 내가 평생 큰 소리 찍었습니까, 그거? 아, 난 가난한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가끔 45만 원 때문에 괴롭지만. 내가 그 사람 결혼했으면 목회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너무 돈이 많으니까 공부를 대학을 안 갔어. 왜 대학을 안 갔냐 그랬더니 대학 갈 일이 뭘 필요가 있니, 돈 많으니. 그러니 사모가 됐으면 기도했겠습니까? 돈으로 다 짓고 끝나지. 내 마음이 안 된 게 감사하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우리 집사람 만난 것이고 지금까지 가정이 평안한 것이고 여긴 나무집 잘 되는 꼴을 못 봐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불행하다, 우리 가정까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유혹적 원사님, 아멘? 오늘도 예배를 따로따로 앉아서 보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세 번째 이유가 있다 그러면 너무 바빠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만 아십시오. 타이거 우드가 왜 골프를 잘 치시는지 아십니까? 골프만 치니까 잘 쳐. 저도 저처럼 목회하러 그래봐. 내가 더 잘 칠 수 있어. 그 사람 팥만 먹으면 골프만 치는 거야. 다른 거 다 빼놓고. 저처럼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하고 철학기도 해보 해라. 내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하나만 아세요, 여러분. 제발 삶을 넓히지 마시라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귀중하다면,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귀중하다면 하나님 한 분과의 관계성 속에 여러분 삶을 심플 라이프를 만드세요. 그냥 공부하면 공부만 해. 공부도 하고 뭣도 하고 연애도 그러지 말고 청년들만 아멘. 이거 봐, 한 놈도 아멘 안 해 그냥. 때가 되면 다 만난다니까요. 때가 되면 내놨게 되어 있다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공부만 해.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뭐 데이트하고.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을 가능하면 줄이십시오. 가능하면 자르세요. 할 수 있으면 심플 라이프를 사세요. 억울한 것 같죠? 억울하지 않습니다. 아니, 억울하죠. 세상에 즐거운 거 다 못 즐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세상 중에 못하는 건 더 감격스러운 게 있는데 그게 우리의 십자가요. 그게 우리의 행복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빨리 말씀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절에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니 자기는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지금 안진병의 일어남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딱 섞어놔버렸어요. 이게 눈이 열린 거예요. 지금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소망 속에 살지 못하고 40년 동안 절반 가운데 살던 안진뱅이가 일어나, 그냥 일어난 게 아니야. 일어나고 뛰고 성전에 들어갔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면 완전 인생이 바꿔져 버렸어요. 이 사건은요, 한 개인의 사건이야. 우주적인 사건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이 일어나 뛰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저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자들은 일어나 기뻐 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믿어도 아프고 지금 예수 믿어도 빨리 죽을 수 있고 지금은 주를 믿어도 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주님 오시는 날 모든 것들이 완전하게 치료받게 될 것입니다. 그 사인이 안진뱅이의 치료인 것이요. 여러분, 그날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지금 있지 않습니다. 우리 승리는 그날에 있습니다. 우리 승리할 것입니다. 정말 행복할 것입니다. 그때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지금은 예수 믿어도 왜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는지, 지금 주님 믿어도 어떻게 서러운 일이 이렇게 많은지 한번 제 얘기 들어보실래요, 여러분? 내 얘기 한번 들어보시냐고, 한번. 어떤 사람 목사님 날마다 행복해 보이는데, 행복하지. 내 안에 대해 소름 있다는 걸 아세요? 신명희 장로님 아시냐고. 왜 그렇게 주님 믿어도 서글플 일이 많은지, 왜 주님 믿어도 이렇게 아픔이 있는지. 그런데 주님 오신 그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부끄럼도 없고 수치도 없고 저런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못생긴 사람도 없고 다 기뻐 뛰는 그날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날에 대한 놀라운 사인으로 안진뱅이 하나님이 이렇게 오셨더라. 그가 유쾌한 날을 경험하게 돼. 유쾌한 날을 경험한 그가 기다리면 주님께서 보내주실 거란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예언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기분 찢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의 모든 것보다 바꿀 수 없는, 지금 누리는 행복과 모든 걸 다 더해도 그날 누리는 그날 여러분 바꿀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가끔 꿈을 꾸는데요. 꿈꾸면 이 몸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꿈 꿔보셨죠? 막 총천에 칼라로 막 날아다녀요. 저는 그날 날아다닐 걸 믿습니다. 모든 자가 그때 진실로 기쁨과 감격에 춤을 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넘어져 있습니까? 힘드십니까? 조금만 참으십시오. 놀라운 승리와 행복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 속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업삼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예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를 통해서 믿고